반갑습니다. 임채문 세무사입니다. 최근에 그 2020년 입법 예고된 사항을 살펴보면 차 등 배당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. 과연 그럼 차 등 배당이 그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되고 현행 차 등 배당에서 혜택 볼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뭐 차등 배당 배제, 물론 차등 배당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. 차등 배당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입법 예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, 최근에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부분 내년부터 확실하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현행 초과 배당에 대한 이익 증여는 뭐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제 그 기업을 뭐 요즘 뭐 상장사가 아니면 거의 다 가족회사가 뭐 대부분이죠. 이 사례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95% 주식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5%를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만약에 50억을 배당을 한다고 하면 이걸 50억을 균등 배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등 배당을 한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을 배당을 전부 다 자녀한테 몰아준다. 이렇게 했을 때 균등 배당을 하는 경우와 차등 배당을 했을 때의 뭐 그 최종적으로 자녀가 갖게 되는 자녀가 받게 되는 금액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제 균등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100%, 만약에 이게 50억에 대해서 95%니까 이제 47억 5천이 되겠죠. 그 47억 5천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100% 배당을 받아가지고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%고 지방소득세가 4.2%이기 때문에 46.2%가 되겠습니다. 자, 끝자리 뛰고 46%를 소득세를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남아있는 자녀 소득률은 54%밖에 안 되잖아요. 이 54%가 이 남아있는데 이 54%를 가지고 다시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. 여기서 이제 증여 세율이 최고 세율이라고 그러면 54%를 자녀한테 다 줬을 때 반은 증여세잖아요. 이 반 증여세를 물고 나면 자녀가 최종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그 증여재산의 전체 배당소득 대비 27%밖에 안 남잖아요. 그런데 차등 배당을 했다. 그러면 차등 배당을 그 아버지가 받을 걸 자녀가 차등 배당 100을 받아가지고 뭐 소득세 최고 세율 걸린다고 하면 46%를 소득세 내고 나머지가 54%잖아요. 그러면 이 자녀가 받게 되는 소득률은 54%잖아요. 그럼 54% 아버지가 배당을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이렇게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보다도 차등 배당을 통해서 27%가 이익이잖아요. 이것은 이제 2020년까지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는 걸로 입법 예고가 됐냐? 내년에는 뭐 이렇게 소득세와 뭐 이렇게 증여세를 각각 동시에 다 과세하겠다는 거예요. 올해까지, 그러니까 현행세법에서는 초과배당에 대한 뭐 소득세를 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과세를 받거나 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을 이렇게 세금 부담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증여세가 커서 증여세 부담을 하더라도 여기서 그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상당액은 빼고 이렇게 증여세를 부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현행은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년부터는 초과 배당에 대해서 일단 소득세를 한번 과세를 하고 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낸 것을 빼고 다시 또
증인세를 과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중과세 조정이 하나도 없애져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소득세만큼을 빼고 증여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절세 혜택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절세 혜택으로. 그러면 현금을 아버지가 자녀한테 배당하는 것이나 차등 배당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배당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걸 내년에 이제 법이 바뀐다는데 그럼 올해는 그러면 차등 배당을 할 수가 없느냐? 올해 해봐야 뭐 2020년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. 10월, 11월, 12월. 그럼 석 달 동안에 그럼 차등 배당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? 차등 배당을 중간 배당을 통해서 차등 배당을 할 수가 있죠. 그럼 이 중간 배당에 대해서 차등 배당을 할 수 있는 부분, 이것은 별도의 테마를 이렇게 담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차등 배당에 대한 개정안, 이 부분은 뭐 내년부터는 없어지니까 이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혜택은 못 보게 되니까 각별히 우리 이 그 상속증의 TV를 보신 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